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30년 동안 겪으시고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친히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어떤 이런 정치적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 하속들과 군병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당시 로마가 거기에 임명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죄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 자신들을 이런 정치적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크나큰 실망과 그리고 크나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도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제자가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과 슬픔 속에서 이제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가까이 다가오셔서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한참 예수님과 두 제자가 동행을 하여 가고 있는데 해가 이제 넘어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그럽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강청하면서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주막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막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이제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때 축복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줄 때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걸어오고 지금 떡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갔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시체는 없고 빈 무덤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오고 예수님이 떡 떼어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말합니다. 맞아, 우리가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실망해서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그 길은 내리막길이요, 침체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며 불순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혹시 내리막길을 가보신 적,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로 가면 어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왔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엠마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길로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강도를 만나게 되고 크나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제자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신앙에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본문에 하고 있는 두 제자처럼 어떤 예수님 믿고 기대했던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니까 또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교회 나오니까는 안 믿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우리 집은 유교집이다, 불교집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야 돼, 안 돼 이러면서 핍박해가지고 다시 그거 못 이기고 또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대마처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 바쁜 일 때문에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다 보니까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리막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광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흑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저주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는 길이요, 그 내리막길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길로, 오르막길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신앙의 오르막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오르막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리막길로 가지 말고 오르막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크나큰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리막길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심령이 뜨거워져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침체되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리막길로 가던 그들의 인생, 내리막길로 가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도록 바꿔놓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던 그들이 오르막길로 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깨어진 가정과 삶이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절망의 그런 자리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리막길이 다시 오르막길로,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분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큰 슬픔에 빠져서 계속 엠마오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리막길을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르막길로, 오르막길로 바뀌어, 그러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 인생이 아닌 오르막 인생, 여러분의 신앙이 내리막 신앙이 아닌 다시 오르막길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 가던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내리막으로 가던 인생, 그 내리막길을 걷던 신앙이 다시 오르막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계속 내리막길이야.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계속 내리막길이야.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때요? 사업이 막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막 몸부림을 쳐.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내가 다시 올라가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 사업이 내리막길인데 내가 애를 쓰고 발버둥치면서 그 내리막길로 가는 사업을 다시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가려고 막 노력합니다. 신앙이 침체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도 안 되는 그런 내리막길에서 다시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수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엄청난 그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새벽녘까지 배가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 떠다녔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거예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는 이 시몬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바다에다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고 바람소리가 탁 들려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겁을 내고 의심하는 순간 바닷속에 계속 빠져들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막 자기가 그 바닷속으로 내려가라앉는데 거기서 헤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라앉는데 내리막길로 가는데 거기서 헤어나려고 안 되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니까 건져주시니까 계속 가라앉고 내려막길로 가던 베드로가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허우적거리며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리막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내리막길에서 다시 올라올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그 선조들과 자기 시대에 살던 이런 그 부모 세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굉장히 명문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완전히 포로에 끌려간 처지에서 다시 인생이 올라갈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 바닥에까지 내려갔던 내리막 인생이 계속 오르막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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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에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까지 갔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로 가잖아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내리막길 가운데 있어요? 신앙이 내리막길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버둥치고 해서 내려간대 허우적거린 베드로처럼 계속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허우적거리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오르막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갔던 새 힘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가려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이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을 시킨다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 분명히 내가 가서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냐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는데 마침 어디로 가려고 했냐? 그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같이 그때는 배가 자주 이렇게 정기 여객선이 있어 다니던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마침 내려가니까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성가를 집으라고 배를 탔습니다. 더 바다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배가 욥바항에서 출항해가지고 얼마 못 돼서 지중해에서 엄청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는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어떻게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바닷속으로 점점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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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비해 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저 바다 밑에서 3일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다시 올라올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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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든 신앙도 내려가고 인생도 내려가고 사망에 가까웠는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줘야 될 그 유산을 다 물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고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그 나라에 안 그래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니? 이 아들이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도 다시 자기 인생이 올라가 보려고 하지만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더 낫다.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더러운 죄악의 자리,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돼지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팔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내리막 인생, 밑바닥 인생까지 가서 아무리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올라가 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인생을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아멘. 다윗도 범죄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밑바닥 인생, 신앙의 그런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도 다시 오르막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원래 다른 말씀 원어에 넣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신앙의 그런 내리막길을 가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나를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앙의 밑바닥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던 인생이 다시 오르막길을 걸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던 두 제자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여러분, 회복되어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오르막길로 갈 수 있었어요? 길을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가슴이 냉랭해졌습니다. 신앙이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슬픔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차가운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신앙이 다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분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리막길을 가던 내 인생이 말씀 속에서 다시 그 내리막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이 침체됐던,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게 되면은, 읽게 되면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오르막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이 쫙 가라앉고 또 신앙생활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침체된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다시 신앙의 오르막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전에는 초신자 때 간증을 많이 읽었었는데 보면 어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 근데 인생의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보면은 이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요.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옛날에 뭐 이런 수표가 부도났든 아니면 어떤 범죄해가지고든 그렇게 해가지고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장기수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아니면 어떤 사람 더 심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이 교정 선교를 하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서 전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정말 여러분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희망을 얻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읽지 못하겠으면 여러분은 요즘은 유튜브 같은데 켜면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그 유튜브를 켜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밑바닥 인생 내 침체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오르막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오늘 설교가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언제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 신앙이 침체됐던 사람도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 다 도망갔죠.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려 갔을 때 어떻게 돼?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밑바닥으로 갔던 제자들의 신앙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침체됐던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인생들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져서 오르막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던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오르막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인간의 그 어떤 위로로도 밑바닥까지 침체된 그 사람 내가 회복시킬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밑바닥에서 그 내리막길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성령받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크나큰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오르막길로 사명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분들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그 밑바닥에서 올라가 보려고 애써도 안 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범죄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 내 신앙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침체된 신앙의 내리막길로 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부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놀라운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린이는 애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아멘. 여러분 환상이란 게 뭡니까? 비전 꿈이잖아요. 늙은이도 꿈을 꾸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지금 절망과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어도 다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